얘 몸살 담고 사는 애다. 어머니 것도 당연히 있죠. 자, 귀찮아도 식후에 꼭 하나씩 챙겨 드시기입니다. 자, 저랑 약속하세요. 그래, 알았다. 아휴, 내가 우리 손주 덕에 늙음하게 호강을 하는구나. 코쟁이들이나 먹는 약을 다 먹어보고. 방금 불러왔으니까 곧 따뜻해질 거야. 예. 그럼 출근은 어떻게 되는 거니? 내일 대검 나가보면 무슨 말이 있을 거예요? 아휴, 며칠 쉬지도 못하겠구나. 미국에서 충분히 쉬었는데요, 뭐. 이젠 괜찮아졌니? 예? 아, 아니야. 옷 갈아입고 쉬고 있어. 엄마 장좀 보고 올게. 어제 전화한 기고. 아, 승희 공방했는데 안 받네 얘. 승희는 와. 승희 오늘 결혼한 지 1년 되는 날 아닙니까? 아, 글라. 아이고, 정말로 시간이 벌써 그리 됐었네. 그건 뭡니까? 저 다락이. 아니 저 정수가가 설사기가 있다 걔가 곽향 정기산점인 것 같다. 아이고, 묵고 싸고 자고 묵고 싸고 울고. 아이고, 우돌 다락이 팔자가 세상 없는 장팔자구만. 아니에, 저 자식들 먹여 살릴라고 쇠 빠질 낀데 올라왔더라도 편히 쉬어야 안 되겠나? 내는 다락이 등골 빼먹는 며느리는 못 들이는구만이라. 지참금에 그 시기가 요즘 유행한다는 아파트 한 채 정도를 갖고 와야 나가 면접이라도 다 받을 것이구만요. 아이고야, 다락아. 아니, 어느 집 딸내미일지는 몰라도 저 다락이 마누라는 그 신입살이 좀 아낍니다. 거시나 보라. 아유, 외삼촌, 오늘 나가십니까? 아, 뭐, 군에서 연탄 좀 갖다 달라카네. 아이고, 다락이가 술산다면서, 얘. 그, 조카가 그러는디 심각한 것은 아니디야. 얼라들은 장이 약해가 설사가 잦은 법이다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네, 숙모가 이거 좀 드시소. 알았구만. 아이고. 다락아, 행님 왔다. 엄매? 아니, 니, 뭐라 했노? 행님? 아니, 저, 그게. 아, 괜찮여. 그냥 놔둬야. 아직 아근께 귀여워서 그러는 거 아니여. 아, 그래도 어머니 촌스락 하는 기능인데 그러면 안 되지. 네 앞으로 한번 더 아재한테 맘먹다가 들키면은 이 아버지한테 혼날 줄 알거라. 알았지? 예, 죄송합니다. 정수 아재. 지희야, 학교 댕겨왔습니다. 위에 잘 지내시십니까? 아이고 참말로. 새벽에 눈발이 조금 날리는 것 같던데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. 아이고, 공동의 운전 기술이 좋아가 개안을 끼다. 아이고, 언능 차 월북값 털고 오돌도 독립을 해야 쓰겠는데. 아, 겨울 된게 공치는 날만 많아져서 걱정이구만이라. 조카, 그 시기 저그 승아는 요즘 어찌 지낸단가?